웰빙 농부황소 TV. 예, 안녕하십니까. 농부황소입니다. 복숭아, 정례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럼 왜 해야 되죠? 정례를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 복숭아는, 복숭아뿐만 아니고 모든 과일 나무는 잎이 나와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이렇게 나무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잎이 없어요. 잎이 없는데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이 되고 열매가 달린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 바로 작년 가을에 이 나무가 광합성을 많이 해서 이 나무 몸체와 나무 뿌리에다가 자기가 쓸 영양분을 미리 저장을 해 놓았답니다. 그 영양분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영양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잎이 피어서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다면 복숭아는 특성상 꽃이 먼저 피고, 예, 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져 있는 이 영양분을 좀 나누어 쓰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 예, 남아있는 꽃눈과 꽃과 초기에 과일이 착가될 때 거기에 영양분이 집중된다면 그 과일 하나하나에, 복숭아 하나하나에 그 투입되는 영양분이 더 많아지겠죠. 예,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젖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젖가하기 전에, 예,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필 때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필요 없는 꽃봉우리를 미리 따줌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꽃봉우리에 영양이 집중되어서 초기에 수정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착가가 되어서 복숭아가 이렇게 성장할 때 초기에 세포 분열을 많은 영향을 받고 빨리 확장을 시켜야 복숭아가 커지는 데 더 유리하답니다. 복숭아가 일정하게 크기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주어도 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애기 복숭아일 때 그때 영양이 집중되어서 세포 분열을 활성화해서 그때 이미 클 조건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례를 하게 됩니다. 유독히 이 한국 사람은 이 과일을, 큰 것을 좋아하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예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사과나 배 같은 것을 크고 좋은 것만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유독히 큰 과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민족들은 과일을, 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말을 타고 가는 그 유목 민족들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면서 한 손에 과일을 집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적당한 크기여야 되거든요. 예, 말을 타고 뭐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복숭아 농가에서도 이 사과나 배나 이 복숭아를 크게 키워야 값을 제대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숭아를 크게 키우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크게 키우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정례를 빨리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과일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쁜 가운데서도 정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제 복숭아만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작물도 한다면 복숭아에 투입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례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많은 작물들을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또 이 정례를 할 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천평, 이천평 이렇게 복숭아 밭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람 인부를 뭐 5명, 10명씩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어차피 적가할 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비용도 아끼고 일손도 덜 겸해서 적가할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례는 조금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정례를 미리 해 놓으면은 적가할 때도 그만큼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정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내 복숭아 나무는 수종도 잘 안 돼. 꽃눈은 많이 있어도 실제로 달리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정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정례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이제 텃밭에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 아 이거 꽃눈 따버리면 혹시나 나머지 그 꽃눈에서 열매가 안 달리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막 낚아도 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병도 많이 드는데 정례까지 해가지고 남아있는 복숭아가 얼마 없으면 어떡하지?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례를 해서 과일을 좀 크게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낙가가 된다든지 새들이 쪼아먹는다든지 병들어서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례하는 방법과 또 정례하는 그 양, 어떤 나무는 정례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나무는 정례를 적당히 하고 뭐 그런 또 어떤 나무는 정례를 뭐 이렇게 밑둥치만 하고 위에는 남겨두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일일이 나무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 복숭나무는 이제 월미라고 하는 품종인데 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그리고 이제 수분도 많고 수정이 아주 잘 되거든요. 수정이 거의 뭐 한 95% 이상 수정이 됩니다. 꽃이 피면은 거의 다 복숭아가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좀 정례를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주지의 꽃 여기는 복숭아를 달지 않거든요. 여기에 복숭아를 달면은 이 주지 전체가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주지 끝이 처지면은 영양을 많이 빨아당길 수가 없죠. 끝이 이렇게 서줘야만이 이 저 밑에서 이렇게 물이 잘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지전쟁 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여기는 이제 복숭아를 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꽃눈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잎눈이 있는데 요 잎눈이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잎눈이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 꽃눈만 이것을 다 따줘야 돼요. 물론 일일이 이렇게 따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쑥 이렇게 훑어서 꽃눈만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주면 된답니다. 일손이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꽃눈을 따준다. 여기 잎눈은 다치지 않게, 잎눈은 절대로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러니까 열매를 달지 않는 곳에 꽃눈은 다 따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이제 하수성 단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복숭아를 단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하수성 단가지는 이 끝에다가 복숭아를 달거든요. 그러면 끝에 있는 꽃눈 한 두 개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다. 예. 여기에 꽃눈이 한 6개가 있었는데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가져갈 영양분을 얘들이 먹으니까 훨씬 더 얘들은 더 잘 자라겠죠. 그러면 꽃눈 두 개가 있는데 이 꽃눈 두 개에서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수분 수정을 거쳐서 착가가 되면은 그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큰 놈을 또 큰 놈을 또 이렇게 절가를 해서 나머지 한 개만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결과지를 보시면은 약 한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어요. 25cm 정도 되지만 제가 탄 경우에는 복숭아 한 개를 단답니다. 복숭아가 거의 제 주문만큼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 복숭아를 두 개 정도 달 수는 있어요. 있는데 두 개 달면은
여기 다는 놈은 밑에 가지에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에서 약간 앞쪽에 있는 부위에다가 복숭아를 달게 되죠. 나머지 쪽에는 복숭아를 달지 않게 돼요. 적가할 때다 따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위에서 복숭아를 착하게 되면은 요 부위의 아래쪽이나 옆쪽 꽃눈만 나비되고 나머지는 또다 꽃눈은 따버립니다. 등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훑어지면은 그냥 조금 다 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기부 쪽에 이쪽 아랫부분은 이제 기부라고 하는데 이 기부 쪽에 꽃눈도 좀 따주고 이 위쪽도 따주게 되죠. 예. 그리고 요 부분에 꽃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요렇게만 달아놔도 거의 꽃눈을 3분의 2는 지금 다 정렬을 해버렸죠.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영양분이 또 집중되겠죠. 그럼 얘들이 또더잘 자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최종적으로 젓갈을 할때 가장 크고 좋은 놈만 나비두고 나머지는 젓갈 때또다 따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젓갈할 일손이 또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에다가 과일을 다 달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도 많지만 젓갈할 때 이걸 또다 따려면 힘들거든요. 정리할 때 이렇게 따버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젓갈할 때는 일일이 이렇게 비틀어서 또 젓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복숭아가 더 크게 될까?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잎눈이 있죠, 여기 중간에. 요 잎눈이 있는 아래쪽에 예, 복숭아를 달게 되면은 훨씬 더잘 큰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게 복숭아가 더 클지 모르는데 지금 다 따버리면은 나중에 크게 될 놈을 미리 따버리면 어떡하느냐? 예, 맞아요. 그래서 크게 될 놈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예. 오 잎이 나오는 아래쪽에 있는 요게 크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걸 한 개만 나비둘 수는 없죠. 요한 개만 나비두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위에 조금 꽃눈만 나비두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딱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윗부분만 그냥 훑어서 훑어서 잎눈이 다치지 않게 꽃눈을 따고 기부와 끝부분에 아래쪽 위쪽 이렇게 다 따버리면은 요게 이제 평상시대로 하는 그런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요 복숭나무는 이제 조생종이에요. 뭐 품종은 이제 몽부사라고 하는 건데 한 7월 한 초에서 중순경에 이제 수확하는 품종인데 조생종 품종은 꽃도 조금 일찍 피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나무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벌써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예, 요거는 뭐 며칠만 3, 4일만 지나면은 꽃이 필것 같아요. 근데 요 품종은 아까 그 품종보다는 수분 수정이 조금 덜 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품종은 등쪽에 나 있는 꽃눈만 제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냥 두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아까 그 품종은 수분 수정이 원활히 잘 되는 품종이라서 약한 3분의 1을 정렬을 해버렸고, 요 품종은 그것보다는 수분 수정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예,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등쪽에 있는 것만 그냥 붙여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꽃봉오리 아주 잘 떨어져요. 근데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나게 되면은 이게 또잘안 떨어지거든요. 꽃이 필 무렵 되면은 이게 잘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잘 떨어지죠. 잘 떨어질 때 미리 이렇게 훑어서 해주면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된답니다. 항상 가지 끝에는 잎눈이 있거든요. 요 잎눈은 절대로 다치면 안 돼요. 요 잎눈이 자라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등 쪽에 있는 것만 앞에 조금 따내고 등 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훑어버리면은 예,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복숭나무는 이제 한 5년차, 6년차 조금 되었는 복숭나무인데 복숭나무가 세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세력을 조금 죽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있는 나무들은 영양을 집중시켜서 가해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 나무는 아직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어린 나무는 좀 세력이 왕성하거든요. 이렇게 왕성한 세력이 좀 센 나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지도 좀 길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좀 세력이 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력이 센 복숭나무는 좀 정례를 좀 적게 해서 세력을 좀 힘을 좀 빼줄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례를 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의 그 성장세와 또 나무 개별 어떤 품종의 특성과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정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또 정례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정례를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지나 주주의 것 또는 어떤 그 착가를 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 척지의 이 끝은 착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꽃눈은 뭐 무조건 다 따주면 돼요. 여기는 복숭아를 달지 않거든요. 복숭아를 달지 않는 그러한 곳은 무조건 이제 정례를 다 해준다. 그리고 결과지에 착가시킬 위치가 어디쯤일까를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놔준다. 그런 개념으로 정례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복숭아 정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웰빙 농부황소TV.